네,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. 오늘은 5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,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네,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그러면서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이 트럼프 이 재판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이 메인 뉴스로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,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가 형사 재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허시머니라고 해가지고 포르노스타랑 으쌰으쌰 한 것에 대한 입막음 돈을 이렇게 또 준 것에 대해가지고 지금 형사 재판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그 당시에 트럼프를 도와가지고 이 트럼프의 해결사 역할을 한 그 변호사가 지금 이 증언석으로 나와가지고 증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전부 다 까발려 졌거든요. 이 변호사가 트럼프가 나한테는 뭐 여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라. 이 돈을 주면서 이렇게 또 줘라. 그러면서 이 미디어들, 뉴스 채널들에서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라.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퍼져나간다고 하면은 대선에서 예전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또 까발렸거든요. 그러면서 이 트럼프 변호인단은 이 마이클 코헨에 돼가지고 얘는 옛날부터 거짓말을 잘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다고 하네요. 예전에 마이클 코헨이 어느 재판에 나갔다가 거짓말한 게 이렇게 또 들통이 나가지고 뭐 문제가 있었었다고 합니다. 그거를 이렇게 또 들먹이면서 마이클 코헨은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트럼프 변호인단은 주로 있지 않습니까? 이 배심원들한테 제발 좀 얘 믿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과연 이 배심원단은 트럼프 편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계속해가지고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, 지금 트럼프한테는 별로 안 좋은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는 아주 그냥 큰 코를 다치지 않을까, 그냥 큰 코를 이렇게 또 다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오늘도 아시다시피 슬로바키아 이 총리 프라임 미니스터가 어제 암살을 이렇게 또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? 총을 이렇게 또 맞았는데, 그러면서 오늘 그 뉴스에 대한 디테일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긴급하게 총을 맞자마자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. 수술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인텐시브 케어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하네요. 지금 뭐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, 어쨌든 뭐 위험한 것은 넘기기는 넘겼지만 아직도 좀 이제 위중한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영상을 한번 볼까요?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바로 이제 총을 맞아가지고 이 차 이 벤스에다가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렇게 또 찍혔는데, 야, 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이 당시에는 어느 한 이 유권자들이라고 해야 되나, 이 폴리티컬 그 팔리 뭐 자신 뭐 할 게 있어가지고 갔다가 자신의 이제 지지자들이랑 이렇게 또 만나는 와중에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총을 다섯 발을 이렇게 또 쐈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서 그 장면도 이렇게 또 잡혔습니다.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지지자들을 향해 가지고 이 악수를 하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 와가지고 굉장히 클로즈하게,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또 총을 다섯 발이나 이렇게 또 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총격범은 71세, 굉장히 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이제 할아버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총격범은 이 라이더래요. 이 글 쓰는 사람이면서, 그러면서 전쟁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굉장히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아시다시피 슬로바키아 총리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지금 러시아 편을 들어주고 있거든요.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친러시아 성향의 총리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을 이렇게 또 반대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또 이제 암살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. 뭐 불발이 되기는 됐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또 체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아직까지도 이런 암살 사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니까 역시 이런 이제 전쟁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폭력 사태 같은 것들은 계속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
봤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중국에 대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만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높이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자마자 이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또 방방 뛰면서 지금 미국 제정신이냐, 빨리 정신 차리고 예전으로 돌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오늘은 또 이렇게 이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너네들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. What doesn't kill makes you stronger 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네. 아, 그런데 지금 이 무역전쟁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손해보는 쪽은 중국이 확실히 훨씬 더 많기는 많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은 계속해가지고 좀 쇠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이 캐나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이 캐나다의 서부로 해가지고 산불이 또다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서 그 산불이 조금씩 조금씩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요즘 들어가지고 네,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특히 이 캐나다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캐나다는 뭐 산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건조한 날씨에 뭐 따뜻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산불이 계속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다 보니 이 에어 퀄리티 있지 않습니까? 공기의 질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고 하네요. 네, 특히 이 미국 이 북부 지역으로 해가지고 좀 나쁜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여기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빨간 지역이 지금 이 캐나다의 산불이 난 지역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근방으로 해가지고 이 에어 퀄리티가 지금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여기에 지도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미국 이 북부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 북서부 지역으로 해가지고 뭐 워싱턴은 빠지기는 빠졌지만 이 근방으로 해가지고 에어 퀄리티가 굉장히 지금 나쁘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지구온난화가 지금 좀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들의 이렇게 또 사는 지구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지구온난화, 이 기후변화 어느 정도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. 그리고 투표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잘 해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로 뽑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은 여기 LA 근처에 있는 이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LA 14번 근처 또 해가지고 이 산간 지역에서 산타클라리타라고 하나 거기에서 14번 프리웨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차들이 있는 곳에서 어제 저녁 한 7시쯤에 곰이 이렇게 또 내려왔다고 하네요. 곰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프리웨이를 건너려고 이렇게 걸어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마자 이제 차들이 전부 다 멈춰 서가지고 이 일대가 아주 그냥 엄청난 트래픽을 이렇게 또 만들어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곰은 이 프리웨이를 건너려고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또 디바이더가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주변에 차들이 또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이제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산으로 올라갔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봄이 오지 않았습니까? 봄이 오고 뭐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곰들이 겨울잠에서 지금 깨어나가지고 활동 시기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캘리포니아, 이 서든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 이 트래킹 또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? 트래킹 가실 때 곰 조심하시는 거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. 네, 이런 이제 트래킹이나 이 하이킹을 이렇게 또 가실 때에는 곰 스프레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이 베어 스프레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페퍼 스프레이가 있습니다. 네, 그거를 하나 허리춤에 딱 차시고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곰이 만약에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공격을 하면은 진짜 큰일 나거든요. 네, 거의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에는 곰이 이렇게 도망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곰이 이제 자신이 좀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을 이렇게 또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이 곰이 한번 이렇게 딱 치면은 그냥 사람 죽는데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베어 스프레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만약에 베어가 나타난다. 빠! 이렇게 또, 이 베어 스프레이, 이 페퍼 스프레이를 이렇게 딱 뿌려가지고, 곰을 이렇게 또 내쫓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. 그러면서 여기, 이 LA 근처, 이 얼반 있지 않습니까? 이 UC 얼반이라고 하는 또 좋은 대학교가 있는데, 이 UC 얼반에서 반전 시위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
있네요. 어제 오후 한 2시 30분쯤에 UC 얼반에서 반전 시위가 좀 이렇게 더 격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경찰들이 이렇게 또 투입이 돼가지고 이 반전 시위를 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또 해산을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반전 시위를 이렇게 또 할 때에는 인크리먼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다가 텐트 치고 이렇게 또 캠핑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? 아, 놀러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인크리먼트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또 해산을 시키는 등 이 반전 시위에 격해지려고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산을 시켰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몇 명을 이렇게 또 체포를 당하는 등 반전 시위는 아직도 대학가들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아직도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어제는 또 좀 이제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어느 이제 여성이 이제 자신의 딸이라고 해야 되나 자신의 아이를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. 어제 1번 그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? 1번 파시픽 코스트 하이웨이. 네, 이 근방에 있는 뭐 2000번대 그 근방에 있는 어느 이제 가게에다가 이제 자신의 아이를 7개월에서 아마도 한 9개월 정도 된 이 아이를 버리고 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CCTV에 찍혔다고 합니다. CCTV에 찍혀가지고 이 엄마가 누군지 좀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을 좀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경찰이 이 영상을 이렇게 또 공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. 네, 좀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엄마는 얼마나 또 이제 자신이 힘들면은 살기가 힘들면은 이제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또 버렸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이 아이가 더 불쌍하죠. 네, 자신의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라는 거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듯이 굉장히 좀 귀엽게 생긴 이 아이인데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이 여성이 이 엄마라고 하는데 이 엄마가 이렇게 자신의 아이를 가지고 왔다가 이제 어벤돈을 하고 버리고 이렇게 또 갔다고 하네요. 네, 이 아이가 너무나 좀 이제 가엽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 엄마 빨리 찾아가지고 누군가 뭐 도와주던지 해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또 버려지는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 미국 내에서 어느 도시가 이 파퓰레이션 인구가 이렇게 또 많이 늘어났냐라는 그런 이 통계치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작년 있지 않습니까? 2022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이 인구가 가장 빠르게 이 도시를 본다고 하면은 아틀란타가 이 아틀란타 이 졸지아 있지 않습니까? 거기가 이 인구수가 또 그렇게 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두 번째는 텍사스 포트 월스인가 여기가 또 인구수가 그렇게 또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. 그러면서 뭐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미 남부 쪽으로 해가지고 인구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인구수가 이렇게 또 빠르게 줄어든 그런 이제 도시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멤피스, 테네시에, 뭐 뉴욕, 세인트루이스, 뉴올리언스 해가지고 이런 곳들이 빠르게 인구수가 줄어나갔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 미국의 인구가 증가를 한 그 도시들 중에 15곳들 중에 13곳이 남부 지역에서 이렇게 또 인구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추세는 조금씩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. 네,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남부에서도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던 것이 조금씩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. 네, 예전보다는 확실히 인구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슬로우다운이 됐다고 하거든요. 네,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다시 이렇게 또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닌가, 정상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맥도날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이 맥도날드의 매출이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. 그리고 이 맥도날드의 매출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산층들이랑 그리고 이 저소득층들이 맥도날드를 이제 사 먹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왜냐하면은 이 맥도날드의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. 네,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이 가격이 너무나 올랐는데 그런데 이제 평균 이 물가 오른 것보다 이제 더 올랐다고 하거든요. 특히 맥도날드가 그렇게 또 돈을 많이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저소득층들이 이거 맥도날드 사 먹을 바에야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맥도날드를 지금
안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이렇게 또 떨어지다 보니까 맥도날드에서는 이제 여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? 여름에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많이 사 먹는데 여름에 이제 5달러짜리의 메뉴를 이렇게 또 내놓을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. 네, 그래 가지고 아마도 한 다음 달쯤에 이 맥도날드에서 5달러짜리 메뉴 이렇게 또 만들어서 내놓을 것 같다고 하는데 뭐 더블 치즈버거, 맥더블 있지 않습니까? 맥더블이랑 감자튀김이랑 치킨너겟 4개짜리랑 그리고 음료수 해가지고 이렇게 4개 세트 해가지고 5달러짜리 이렇게 또 내놓을 것 같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5달러짜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좀 너무나 부실한 거 이렇게 또 내놓은 것이 아니느냐라는 5달러짜리도 이제 사람이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또 내놓는다고 하면은 별로 안 사 먹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빨리 내놔라 맥도날드 사 먹을 거 요즘 들어가지고 너무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맥도날드에서 이 5달러짜리 메뉴 내놓으면은 과연 어떻게 이 매출이 바뀔런지 뉴스를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 라스베가스의 미라지 호텔 있지 않습니까? 이 호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미라지 호텔이 7월 달에 34년간 이 오픈한 것을 드디어 문을 닫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. 이 미라지 호텔이라고 해가지고 1989년도에 이 스티브 윈, 이 호텔 왕이지 않습니까? 라스베가스의 호텔 왕 이 스티브 윈이 89년도에 이렇게 또 만든 호텔인데 이 호텔이 34년간 운영을 잘 하다가 이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오래되기도 오래됐죠.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찾는 것도 좀 덜하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이 리노베이션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. 리노베이션을 하게 되면서 이제 미라지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이제 하드락 카페 있지 않습니까? 이 하드락 카페 호텔 띠이 이렇게 또 생긴다고 하네요. 3년 뒤에는 또 이제 새로운 하드락 카페 호텔이 이렇게 또 생긴다고 하니까 한번 그때 놀러 가면은 또 재밌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이 라스베가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항상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또 생겨나다 보니까 매년 한 번씩 가는 것은 좋더라고요. 네, 매년 한 번씩 가면은 새로운 것들이 또 생겨나고 있어가지고 네, 갈 때마다 새로운 라스베가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라스베가스 이제 조만간 또 한번 놀러 가봐야 되겠네요.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. 네,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잘 상승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.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또 상승 중에 있으면서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.2%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S&P 500이나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0.1% 정도 이렇게 소폭 상승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은 또 이제 역사적인 게 여기 뉴스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다우존스 있지 않습니까? 다우존스가 역사상 사상 최초로 이 다우존스 4만 포인트를 이렇게 또 넘어섰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, 최근 들어가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네, 실적이 계속해가지고 좋게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. 네, 지금 이 미국이 침체기에 이제 빠진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업에서의 실적은 계속해서 이제 좋게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다우존스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올라가면서 네, 사상 최초로 4만 포인트를 이렇게 또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지금 뭐 강세장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이 미국의 이 증시는 계속 이렇게 또 호황을 맞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내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연준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네,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, 이 물가 잡는 것이 좀 이제 끈적이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는 앞으로 당분간 좀 이제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연준 인사들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높은 상태로 좀 이제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난 4월달 이 CPI 지수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? 미국의 지난 4월달 이 CPI 지수는 예상치보다 좀 이제 덜 나오지 않았어요. 3.5%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3.4%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연준에서는 아마도 이 미국의 물가는 계속해가지고 둔화가 될 것 같다.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좀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. 하지만 이제 가장 좀 이제 코어된 그 인플레이션이 물가를 이제 가장 높게 이렇게 또 끌어올리고 있는 그 주요 포인트는 바로
주거비이다. 이 렌트비가 아직도 굉장히 높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렌트비를 어느 정도 좀 낮춰야지만 이 물가가 잘 잡힐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이 미국의 시장 물가 있지 않습니까? 뭐 장바구니 물가들은 어느 정도 좀 많이 안정이 된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만 어떻게 좀 잡는다고 하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좀 빠르게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, 그런데 이 주거비 렌트비 잡는 게 좀 힘들기는 힘들죠. 어쨌든 여기 뉴스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좀 이제 높은 상태를 이렇게 또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거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? 소비자 신뢰 지수가 굉장히 지금 나쁘게 나오고 있고 CPI 지수도 좀 높은 상태이고 그리고 PPI 지수는 오히려 지금 더 올라갔고 그리고 이 소비 판매도 지금 좀 줄어들고 있고 이 모든 이 지표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침체기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를 하는 시기를 9월달쯤에 이렇게 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. 그런데 이런 뭐 애널리스트들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는지 9월달에 한번 잘 보면은 좋겠죠.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잡혀야지만 금리가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계속해가지고 복잡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 미국의 이 잡레스 클레임 있지 않습니까? 실업소득 신청 건수는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. 미국의 고용률은 아직도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좀 더 차가워져야지만 뭐 차가워지고 있기는 있지만 더 차가워져야지만 미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조금 더 얼어붙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넷플릭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넷플릭스는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싼 버전의 이 플랜 있지 않습니까? 광고를 처음에 이제 몇 개 보고 영상을 보는 그런 이제 가장 싼 버전의 광고 요금제 이 가입자 수가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. 4천만 명 정도가 광고 요금제를 이렇게 또 선택을 하게 되면서 이 넷플릭스가 새로운 에드테크 컴퍼니로 지금 거듭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넷플릭스가 처음에는 이렇게 급부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광고를 넣지 않고 그냥 이제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회원제로 엄청나게 인기를 이렇게 또 끌어모으지 않았었습니까?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패스워드 쉐어를 하는 게 이게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패스워드 쉐어하는 것을 지금 끊고 있잖아요. 지금 이렇게 또 단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광고 요금제를 지금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가장 싼 거 이 광고를 처음에 뭐 한두 개를 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는 거 그거를 이렇게 또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넷플릭스에서는 광고를 어마무시하게 기업들로부터 이렇게 또 팔면서 돈을 거기서 또 어마무시하게 이제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네요. 야 넷플릭스 진짜 잘 나가네요. 역시 컨텐츠의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넷플릭스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런 재미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패스워드 쉐어를 하다가 단속을 하니까 뭐 엄청나게 볼 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 넷플릭스가 없으면은 이렇게 또 서운을 하다 보니까 가장 싼 버전 광고를 좀 보면서 볼 수 있는 이 넷플릭스를 이렇게 또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이 월마트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월마트에서 이 실적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.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고소득자 있지 않습니까? 이 고소득자들의 쇼핑 수가 지금 늘어가고 있다고 하고 지금 고소득자들도 사는 게 좀 빡빡한가 보죠.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에서 그렇게 또 쇼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거기에다가 이 온라인 판매 있지 않습니까? 온라인 판매가 어느 정도 좀 이제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예상치보다 더 좋은 이런 실적을 내놓게 되면서 오늘 월마트 주가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또 써내고 있다고 합니다. 6% 정도 이제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 버크셔 해터웨이, 워렌 버핏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 애플의 주식을 이렇게 또 팔고 있다.
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? 그러면서 이 워렌 버핏, 이 버크셔 해더웨이에서는 비밀리에 이렇게 주식을 사고 있었던 게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서 그 주식이 무엇인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무슨 주식이냐면은 스위스 인슈런스 컴퍼니라고 한다고 합니다. 스위스 보험회사 첩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그 첩이라는 보험회사의 주식을 야금야금 이렇게 계속 또 사고 있었다고 하네요. 비밀리에 사고 있었는데, 그런데 이게 이렇게 또 뉴스로 이렇게 또 올라오자마자 이 첩 주가 8% 폭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게임스탑 그리고 이 AMC 밈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? 키스질이라고 해가지고 GM이 사태를 일으킨 로링 키티라고 해가지고 밈 주식을 어마무시하게 끌어올린 그런 주역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자신의 X 계정에다가 사진을 하나 올린 뒤에 이 밈 주식들이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, 그런데 단 이틀만 이렇게 오르고 어제랑 오늘이랑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밈 주식들이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AMC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AMC는 32% 정도가 단 이틀 만에 이렇게 또 빠지는 등 오늘도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데, 뭐 게임스탑이나 AMC 계속해서 이렇게 또 빠지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,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가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Since I'm on